그런데 그 생각을 떠난 그 모습은 어떻게 되었느냐? 허공계화가 같단 말이에요. 모든 세계, 모든 우주가 다 허공 속에 있잖아요. 그렇게 지극히 비고 지극히 넓고 큰 허공계화 같아서 같을 등자 무소불변이라. 무소불변하여 투루하지 못한 바 없어서 허공은 어디나 다 있죠. 천국에도 허공이 있고 극락세계도 있고 지옥에도 있고 어느 세계마다 허공계는 두루하잖아요. 허공은 끝이 없잖아요. 허공계처럼 각이라는 본가 그 도리가 본가 그 자체가 어디든지 다 모든 중생, 모든 부처, 모든 성인, 모든 일체 중생들한테 다 두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계 일상이라 법계가 하나의 모양. 일상이라. 법계 일상이라로 고치세요. 즉시 열애 평등 법신이니 곧 열애의 평등 법신이다. 그걸, 본각을 가리켜서 열애 법신이라 하기도 하고 또한 법계 일상이라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허공은 모습이 똑같잖아요. 세계는 차별이 있지만, 세계의 모습은 천차만별이지만, 허공은 한 모습인 것처럼 이 본각의 도리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나 그 본각의 자체만은 똑같은 거예요. 그걸 법계 일상이라고 해요. 법계가 한 모습이라. 일체 중생이 계유불생이라고 하죠. 일체 중생이 다 불생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7계 성불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거죠. 일체 중생이 계유불생이라. 다 불생이 있어요. 누구 할 거든지. 일체 중생이 계유불생. 다 불생이 있다. 불생이 바로 본각 아니요? 본각이라 하기도 하고 그걸 각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7계 성불이라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거지. 불생은 불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불을 간다. 불은 번역하면 깨달음이라고 하잖아요. 깨달음이 불성이니까 이걸 본각이라도 해요. 불성을.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다 있어. 그러므로 다 성불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자리를 법계 일상이요. 평등하기 때문에 법계 일상이라고 그래요. 차별이 없는 자리. 가마귀나 소나 돼지나 말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은 자리. 그 자리는 개미한테도 똑같고 코끼리한테도 똑같은 자리. 그걸 법계 일상이라. 천부경에 일시 무시일 하나로 시작하듯이 시작함이 없는 하나 일종 의종일 하나로 끝마치지만은 끝마침이 없는 하나. 그게 바로 법계 일상이요. 천부경에서는 법계 일상을 이런 식으로 일시 무시일 하나로 시작하지만은 시작함이 없는 하나요. 영원한 거지. 또 하나로 종말을 마친다 해도 또 종말이 없어. 묘하지요. 종말이 없는 그 하나. 그게 바로 법계 일상이야. 우주 만유가 다 여기에 뿌리를 박은 거예요. 모든 산천 초목이 다 지구에다가 뿌리를 박았듯이 모든 중생이나 모든 세계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법계 일상에다 뿌리를 박은 거예요. 그 자리는 평등하니까 한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법칙이라고도 해요. 법칙이란 말은 변치 않는 진여의 법으로
자체가 되었다는 몸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라요. 법진은 성불하면 법진을 체득하지요. 우리는 성불 못한 중생이지만은 우리에게도 법진은 있는 거예요. 금음달처럼. 금음달은 보이지 않지만은 금음달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그러나 나타나지는 안하지. 금음달은 보름달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 법진은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그걸 전번에 말했잖아요. 법진이 바로 본각이라도 해요. 본각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같은 말이요. 말만 다르지. 또는 각성이라도 하지. 내 이름처럼 그걸 본심이라도 하고 본성이라 하기도 하고 똑같아요. 그걸 도라고도 표현하고 도 그걸 진리이라고도 표현하고 그걸 또 천명이라고도 표현하고 천명, 천리, 천도 이 법진자리가 이 법진은 뭐냐면은 불변하는 변치 않는 진열하라고도 하지요. 법진을 진열을 내가 안 써버렸네. 아까 진여가 법신이요. 말이 이렇게 많아서 지금 어려워요. 불변하는 진여로 그 자체. 자체가 아니라 몸 아니요?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법신이라 법신이라 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법자는 진여법이죠. 불변하는 법. 일심법이라고 하는 그 일심법. 일심법 그 자체를 법신이라고 해요. 그 전에 이런 말 했죠. 진여법이라 아니다. 또는 일심법이라 아니다. 이런 의미로서 법진이라고 해요. 진여법, 일심법으로 그 자체가 되었다 해서 몸이 되었다 해서 법진. 비석을 비석 그 몸통을 비신이라고 하고 탑 몸통을 탑진이라 한 것처럼 법진이라 진여법, 일심법으로 된 몸이란 말. 무슨 까닭이냐? 아까 것이 저 가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법신에 의지하여 본각이라고 설명을 한다. 본각이라고 말하여 이름한다. 그래서 본각이라고 하죠. 아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은 말각이라면 그 속에 나무뿌리와 같이 근본이 되는 그 각의 본체를 본각이라고 해요. 무슨 까닭이냐 하면 본각의 의미라는 것은 시각의 의미에 대해서 말한 것이니 시각이 곧 본각과 같다 말이야. 넘기야 등원내 연자 105페이지에 본각의 의미는 시각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시각이란 말은 이제 부처가 처음 되면은 시각이라고 해요. 성불하기 전에는 시각 말을 못해요. 화엄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화엄경에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맨 처음 6년간 도를 다 끊다가 성불할 때 시성정각이라. 시성정각이란 말이 나와. 이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 정각이 바로 본각입니다. 내나 본각을 바르게 깨달았다 해서 정각을 처음으로 이루었다 해가지고 이 시자하고 각자 따서 치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본은 본각이죠. 성불하기 전에 본각이라는 기본은 있었죠. 그런데 본각을 못할 경우 그 본각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미해가지고 깨닫지 못할 경우를 뭐라고 말을 붙이느냐 하면 그걸 불각이라고 해요.
본각을 이하면 본각 이한 그것을 이제 다시 이제 밝혀가지고 깨달으면 시각이라고 하고 이렇게 세 가지 말이 나오죠. 본각은 기본이죠. 본각에서 깨달으면 시각이고 깨닫지 못하면 불각이죠. 본각에서 깨닫지 못할 때는 불각이라 하고 본각을 이제 깨달으면 성불하면 시각이라 하죠. 이건 성불할 때를 시각이라고 합니다. 이건 성불 못한 때 성불 못한 본부적을 불각이라고 하죠. 내나 같은 거예요. 그 자리가 뭐 두 개, 세 개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말을 이렇게 붙이고 그 본체는 하나인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고도 하고 김영삼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김영삼이가 내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김영삼이지 뭐 둘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 한 몸인데 대통령 되었으니까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되기 전에 국회의원 할 때는 김영삼을 국회의원이라고 했죠. 그와 같이 이제 성불하면 대통령 되었을 때는 시각 대통령이라고 하듯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국회의원 평민이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에서 두 가지로 세 가지로 말한 거예요. 본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시각의 의미에 대해서 말함이니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곧 본각과 같아 내나 성불에서 처음으로 깨달았다 해도 새로 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본래 본각 그대로 밝혔을 뿐이니까 곧 본각이나 똑같고 시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본각에 의지한 거로 불각이 있어요. 본각에 의지해서 깨닫지 못할 경우는 불각이 존재한다 말이에요. 또 불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또 시각이 있다고 말한다. 불각을 깨달으면 시각이죠. 그래서 삥삥삥삥 도는 거죠. 여기서 본각에서 이렇게 하면은 시각도 되고 또 잘못하면은 이제 불각도 되고 본각을 잘못 깨치면은 본각을 깨닫지 못하면 불각이고 불각을 또 깨달으면 시각이고 시각은 바로 본각을 깨달은 거고 말만 그렇게 세 가지로 있을 뿐이지 부처가 될 때는 시각이고 본각이면서 시각이고 중생으로 있을 때는 본각이면서 불각이고 그렇죠? 중생적에는 본각이면서 본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불각이고 성불할 때는 부처가 될 때는 본각에서 본각이면서 시각을 이룬 거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각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이제 각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기도 하고 또 불각에 대한 의미도 설명을 합니다. 이 뜻이 어떠하냐? 마치 범부 사람들은 앞에 생각에 악을 일으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과거 전자의 생각이 나쁜 생각을 죄악을 많이 저지르고 나쁜 그릇된 짓을 많이 한 것을 자기가 반성해서 반성한 것이 각기죠. 깨달아 알아가지고 능히 뒤에 생각을 그쳐서 과거에는 앞에서는 그 생각이 그릇되어가지고 잘못했지만은 이 다음에는 다시 이제 참여를 하고 회개를 해서 뒤에 생각을 그친다가선 뒤에 생각이 죄악을 일으키는 것을 그친다 말이에요.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일어나지 않게 하나니
그런 말은 그 죄악의 생각을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해요. 죄의식을 자꾸 만들어 내면은 얼마든지 죄의식은 발달되지요. 그걸 이제 수습시키는 거요. 정지시켜요. 그럴 때 그걸 비록 다시 각이라고는 이름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것은 곧 불각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제대로 깨달은 것은 아니야. 죄의식에서 조금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는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은 불각이요. 반성을 안 할 때도 불각이고 반성을 조금 해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도 사실은 불각이다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불각으로 붙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자꾸 이제 올라가는 단계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일 나올 것을 오늘 이제 제대로 설명을 미리서 알아버리면 쉽기 때문에 하나가 빠졌는가 내가 뭘 빠뜨리고 했는가? 빠뜨렸어요? 빠뜨리고 해버렸구만. 빠졌다고 가시지. 아까 저 105페이지에 빠졌네요. 105페이지에 빨리 하려고. 우이 각심원고로 또 써 마음의 근원을 깨닫기 때문에 구경각이라 이름하고 마음의 근원, 마음의 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경각이 아니라고 한다. 구경각은 시각과 같은 거예요. 부처가 되면 완전히 깨달았다 해서 완전히 깨달은 것을 구경각이라 하고 완전히 못 깨달으면 구경각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각이나 구경각은 같은 의미고 불각과는 좀 다르죠. 이 뜻이 어떠하냐. 그 다음에 범부부 사람이 앞에 생각이 죄악 일으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지고 능히 뒤에 생각은 죄악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뒷생각을 그쳐서 멈추어서 그 죄악의 생각으로 하여금 일어나지 않게 하나니 그는 비록 각이라고 이름하기는 하나 그것은 곧 이 불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불각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요. 처음은 본각이죠. 기본은 본각에서 그 다음에 이제 불각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각 다음에는 상사각이 나오지 아마. 그 다음에 수분각이 나오고 각의 종류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경각이 나와요. 구경각은 성불할 때 이때가 시각이요. 그리고 부처가 될 때 성불할 때가 바로 시각이요. 본각은 성불하기 전이나 성불한 후나 그대로 존재한 거고 본각은 그대로 놓아두고 여기는 이제 십진이지 불교 그 출어놓은 십진에 두고 십진 범부라요. 아직까지 여기는 범부라고 하고 여기는 삼현이고 여기는 십지고 불교의 수로가 있어요. 사면 십지. 여기는 이제 구경각은 바로 요각 부처고 성불 요각이라도 가지요. 요각이 바로 구경각이요. 이름이 자꾸 많아서 요각 그 앞에는 등각이 또 나오죠. 미륵보살 등각은 요각보다 조금 못한 거예요. 구경각이 바로 시각이라요. 성불하는 거. 이렇게 이제 십지는 범부이기 때문에 불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삼면부터서는 상사가 소승 나한도 여기에 해당돼요. 수분각은 십지 보살 이거 다 보살들이요.
자세한 것은 이 다음에 또 해야 되죠.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만합시다.